소리로 만나는 동대문구 소식 2021년 6월호 지금 시작합니다. 동대문구 소식은 구 홈페이지 www.ddm.go.kr 동대문 디지털 매거진 ddmzin.ddm.go.kr 트위터 twitter.com/ddm4u 페이스북 facebook.com/ddm4u 블로그 blog.naver.com/ddm4u 인스타그램에 동대문구청 검색 후 소식받기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안내. 5월 6일부터 60세에서 74세 어르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60세부터 74세 어르신, 1947년 1월 1일생부터 1961년 12월 31일 출생자,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 예약 기간 5월 6일부터 6월 3일. 백신 종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장소 관내 병의원 113개소 동대문구 홈페이지 참조. 접종 준비물 신분증. 예약 방법 온라인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 접속. 본인 인적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접종 장소 접종 일시 선택해 예약. 전화 예약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동대문구청 콜센터 02-2127-5236-8번. 접종 전일 또는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약된 접종기관으로 연락해 일정을 변경하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제활력자금 지원 안내. 지원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개의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집합금지 업종 중 150만 원 지원 대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홀덤펍. 120만 원 지원 대상 학원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 영업 제한 업종 중 60만 원 지원 대상 식당,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 10개 업종. 신청 기간 2021년 4월 7일부터 7월 30일, 사업 종료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4월 7일부터 7월 30일. 주소 서울경제활력자금.kr. 방문 신청 6월 1일부터 7월 30일. 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 문의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반 02-2127-5239, 5240, 5241, 5243. 동대문구 뉴스. 복지 궁금증, 어려운 이웃 제보는 동대문구 복지 누리톡으로 보내주세요. 동대문구는 비대면 복지 안전망으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동대문구 복지 누리톡을 본격 운영합니다. 누구나 위기 가정 발견 시 카카오톡으로 신속하고 부담없이 신고하고, 대면 상담이 부담스러운 주민들도 자신의 형편을 쉽게 알리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동대문구 복지 누리톡으로 검색한 뒤 친구 추가하면 됩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복지 누리톡으로 신고 접수된 내용은 구희망복지지원단에서 확인 후 해당 동주민센터로 연계해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2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1년 무이자 융자 시행.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업체당 2천만 원까지 1년 무이자 융자를 시행합니다. 동대문구와 우리 하나, 신한은행은 총 16억 원을 마련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대문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업력 6개월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신용보증료 연 0.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대출일로부터 1년간 구에서 이자를 지원한 후 약 2.6% 수준의 1년 변동금리로 운영됩니다. 은행별 대출 규모는 상이하며 총 2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동대문구가 인터넷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립 경로당 29곳에 30대, 구립 체육시설 2곳에 16대, 총 46대의 와이파이 접속 장치를 설치해 공공 와이파이 존 확대에 나섭니다. 현재 배봉산 공원 48대를 비롯한 총 625대의 무선 접속 장치를 설치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답심리 도서관 18대를 비롯한 총 32대의 무선 접속 장치를 설치해 공공 와이파이 존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보편적 통신 복지를 실현해 정보 소외 계층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존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실시. 동대문구가 소득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한시 생계비 1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에서 2020년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을 병행해 운영하며, 온라인 신청은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방문 신청은 6월 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이달의 포커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현충일과 6.25 전쟁일 등이 있는 6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뜻깊은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동대문구의 국가수호 현충시설을 소개합니다. 동대문구 참전 유공자 명비. 동대문구 참전 유공자 명비는 6.25 전쟁 및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가 유공자들의 위국 헌신 정신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14년 12월 건립됐습니다. 명비는 충혼의벽, 주조형물, 부조상, 세계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혼의벽에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생존하거나 사망한 유공자 4,54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위치, 동대문구 전농동 150-62번지. 6.25 순진 16지사 위령비. 6.25 순진 16지사 위령비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자체적으로 대한결사단 답심리 분대를 조직, 굳건히 항전하다 순국하신 16지사 호국 영령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1988년 답심리 주민의 성금을 모아 건립됐습니다. 위령비에는 16지사의 이름과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다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위치, 동대문구 답심리동 1004-4번지.
현충일에 태극기를 달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립시다. 6월 6일은 제66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모두 조기를 개항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깁시다. 태극기는 어떻게 개항하나요? 기봉에서 김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답니다. 조기는 현충일 당일에만 개항합니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항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개항하지 않습니다. 심한 비, 바람 등 악천후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개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태극기는 어디에 개항하나요?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에 달면 됩니다. 태극기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 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기 위해 전국에서 추모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태극기 조기 개항과 묵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66회 현충일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방금 받은 전화 혹시 보이스피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걸려오는 전화에 당황스러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뻔한 수법인데 누가 당해?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심하다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유형과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이스피싱 최신 피해 사례와 행동 요령을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최신 피해 사례 1. 정부의 긴급 지원자금 대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선별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 신청 등을 이유로 악성 URL 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회신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2.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투자 정보로 악성 URL 주소 클릭 유도. 백신 관련 허위 투자 정보를 믿기로 URL 주소를 클릭하게 해 상담 및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3. 금융감독원 사칭, 저금리 전환대출 유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자금을 요구하거나 금융거래법 위반 해소를 위해 과징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4. 문자 또는 메신저를 통해 가족, 친구 사칭. 지인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해 자금의 이체,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행동 요령 5가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구 시 절대 제공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동대문구 이모저모 전농이동. 전농이동 주민자치회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 돌봄 행사. 전농이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5월 7일 생활안전환경분과 주최로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 돌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비대면 행사로 직접 준비한 소머리곰탕과 김치, 찰밥, 떡과 지역 기관에서 협조한 생활용품을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밥심리 이동, 자매결연지 방문에 옥수수 파종 일손돕기 참여. 답심리 이동 주민센터는 답심리 이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자매결연지인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을 방문해 옥수수 파종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소이면 금고리 소재 옥수수밭에 모종을 심은 후 물을 주고 흙을 덮는 등 즐거운 분위기 속에 옥수수 모종 심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장안 이동, 어르신 따뜻한 밥 한 끼 함께해요. 장안 이동에서 재성 메디카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훈 희망복지위원은 회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해 6월부터 매달 저소득 어르신 100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희망복지위원이 인근 식당에 식대 60만 원을 선결제하면 어르신이 동주민센터에서 받은 쿠폰으로 식사가 가능합니다. 휘경 이동, 배봉산 자락길 입구 쉬어가는 벤치 설치. 휘경이동 주민센터 앞 휘경동 368의 3번지 배봉산 자락길 입구에 주변 길을 걷는 이들을 위한 쉼터가 생겼습니다. 배봉산 자락을 오르거나 인근 길을 걷다가 잠깐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동대문구 소식 2021년 6월호였습니다. 6월호 소감 혹은 앞으로 바라는 점을 ddm4u@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